이번 시간은 최근 시사 상식 중에 파트 1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프로그램 자주 보시죠? 뭐 즐겨 보시지는 않더라도 가끔은 보셨을 겁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 뭐 도전 골든벨도 그렇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한 후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시사 상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관련된 용어를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뭐 혹은 어떤 특정한 용어에 올바른 풀이를 선택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지요. 그리고 또더 시사상식이 여러분들에게 메리트, 베니핏을 주는 것은 바로 지식이죠. 지식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치라는 것을 내가 학습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해를 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교육 과정 내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친구들끼리 같이 같은 맥락의 학습을 진행을 하신다면 서로 퀴즈를 내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 보다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될수 있겠죠. 첫 번째가 간접 민주정치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으로 하겠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직접 민주정치였어요. 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죠. 근데 지금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구성원들이 너무 많아졌고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인다는 건 불가해요.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간접 민주정치라는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해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공일 간접 민주정치와 더불어 공사 대의제를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밑으로 좀 보시면 대의제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간접 민주주의 제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간접 민주정치와 대의제라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들을 하시죠. 뭐 엄밀히 말해서는 우리가 간접 민주정치다 하면 어떤 사안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표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정치 목적성을 띠고 있다면 대의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제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 이 둘은 그런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상은 놓여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02는 국가의 3요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구성 요인들이 있을 텐데 국가의 3요소는 뭘까요? 우리 학습하시는 중, 고등 학생분들, 뭐 대입 준비하시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영수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영주를 잘해야 되죠. 국이라는 것은 국민이고, 영이라는 것은 영토고, 주라는 것은 주권이 됩니다. 국민이 있고,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 주권까지 결합이 돼야지만이 우리는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데 간접 민주정치를 할 것인가 혹은 직접 민주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3은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국민이라면 우리가 국가의 3요소 중 국민이 있었잖아요. 그럼 국민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국민의 4대 의무죠. 국가는 발전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 형성하는 국민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납부하는 게 있죠. 세금입니다. 즉, 우리가 그 납세 의무라는 것은 국가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한 부분을 캡출한다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국민이 그렇게 국가를 유지하는 데 세금을 납부한다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되죠? 근로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갖게 되고요. 또 나라라는 것은 주권을 주장하지만 다른 나라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슬픈 그런 결과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방의 의무, 뭐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뭐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 나름대로 국가의 그런 지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위치에서의 의무를 수행하고 계시겠죠. 또한 모든 국민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교육의 의무라고 하죠.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을 학습하시죠. 시사상식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전후의 맥락의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선택받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놓이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06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국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국가가 형성이 된 거다라는 의미로서 사회계약설이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홉스는 개인은 이기적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다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군주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그 로크 넘어가서 루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홉스는 성악의 개념이라면 성선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행복한 상태다. 그냥 뭐 자유롭게 남에게 해를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는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로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는 확실한 게 없다.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있어야 된다. 이 개념으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로크라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개념, 불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그 권력을 위임을 했는데 국가가 그걸 남용하면 국민은 다시 그걸 뺏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게 되는 것이죠. 로크가 주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07, 아파르트 헤이트입니다. 아프리칸스 어인데 분리라는 단어의 개념을 갖고 있죠. 격리라는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됐던 인종차별 정책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학생분은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인종차별하면 아파르트 뭐 이런 개념으로 외우시던데, 뭐 여러분들은 학습 진행하실 땐 재밌게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용을 하실 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 08 직접민주정치입니다. 이건 뭐 앞에서 말씀드렸죠. 간접민주정치에 상응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뭐 대표자를 뽑는 게 아니요.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뭐 과거의 소규모 집단 같은 경우엔 가능했던 제도예요. 그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직접민주정치에는 국민투표라는 게 있어요. 전 국민이 모여서 투표하자는 거죠. 그리고 국민 발언이 있습니다. 어떠한 법을 우리가 등재해서 그 법에 내에서 활동을 하자. 입법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이 다 같이 발언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국민 소환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부적격한 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 사람 불러일으켜서 왜 그랬는가 알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국민 소환입니다. 직접민주정치에 국민소환이라든지 국민투표가 있지만 간접민주정치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직접민주주의 제도에서 또 가져왔다라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또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09는 네오 나치즘입니다. 나치의 사상을 나치즘이라고 하죠. 세계대전이 있어요. 세계대전이 발생을 했었고 순혈주의라고 해서 타 민족을 억압을 했죠. 그 이후, 즉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서독에서 우익 사상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새롭게 그러한 나치즘이 등장했다 해서 네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새로운 나치즘의 등장이 되지요. 따라서 네오나치즘의 내용 중에
세 번째 줄 중간, 뭐 사상이라는 그줄 밑에 보시면 중간에 신나치주의는 1960년 서독에서 시작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고 프랑스 민족전선, 이탈리아의 북부동맹, 신나치,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네오 나치즘에 대한 철학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할 때의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은 그냥 만든 게 아니죠. 국민들을 행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존재의 이유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만들 때 비전이라는 걸 제시하죠. 그 기업의 비전은 우리 이 방향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과 전술과 그에 필요한 구성원들,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결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비전적 철학을 두고 그 이후에 나머지 단계들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어떠한 철학이 있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정당마다의 가지고 있는 철학이 모호하게 되면 정당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오나치즘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유럽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방향으로서 수용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오콘입니다.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용어죠. 네오,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이라는 콘서버터브가 합성되어 네오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힘이 곧 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9.11 테러 있었죠. 9.11 테러가 또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이후에 뭐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뭐 우리가 보수적으로 지키자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국제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보수주의자들을 네오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뭐 건들지만 않으면 나는 그런 고립이었었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네포티즘입니다. 조카를 의미하는 네표와 편애, 한쪽만 사랑한다는 패러리티즘을 결합해서 네포티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친족을 중용한다는 주의 또는 족벌 정치를 이르는 말이죠. 이말 자체가 등장한 역사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황들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 내에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는 그 자제분을 사생아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들을 조카, 네퓨라고 부르면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네포티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12, 대탕트입니다. 대탕트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완화시킨다, 휴식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탕트라는 것은 냉전 시대에 동서 진영이 긴장을 좀 완화해 보자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용어지요. 우리가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 연방과 미국이 상당히 그 경쟁적으로 군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공위성을 쏠때뭐 소련이 쏘게 되면 미국도 뒤따라 쏘고 뭐 서로 좋은 거,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군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소모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의 평화공존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후사정은 있었어요. 미국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공산주의와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붙게 되죠. 그러다가 뭐 쿠바 사태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쿠바 사태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사탕수수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 것다 가져가느냐 해서 미국인들을 어떻게 이제 하죠. 그래서 그 때문에 미국이 쿠바를 둘러싸게 되죠. 이에 따라서 도움을 요청한 게 이제 소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핵잠수함이 오게 되고 서로 붙게 되고 뭐 매일 아침마다 막 기사가 뜨죠. 우리가 이긴다. 뭐 우리가 뭐 새를 하늘에 나는 새도 잡는다. 우리는 새의 뒷다리를 잡는다. 발톱까지 잡는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강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그핵 잠수함이 이제 돌아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이 소련에 의지를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체적인 군비 증강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대탕트라는 것은 이런 냉전 시대의 소모적인 부분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완화가 되어지는 평화 공존의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로마 클럽입니다. 로마 클럽은 1968년 이탈리아 실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이가 환경오염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 조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세계적인 비영리 기관이죠. 그래서 로마 클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서유럽의 지도급 인사가 결성한 국제적인 미래 연구기관 이렇게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4번째 마키아벨리즘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허용된다는 국가 지상주의적 정치 이념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이때 주장했던 근거가 됐던 것은 정치와 도덕과 종교는 상호 독립적인 거다. 그래서 반 도덕, 반 종교적인 행위로 정치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달성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흔히 마키아벨리즘, 마키아가 주장한 사상이라고 해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5번째는 미란다입니다. 이 미란다라는 건 피통치자가 맹목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해 신성함을 표하고 찬미, 복종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란다라는 것은 이제 태풍이라는 템페스트의 여주인공 이름이 미란다죠. 이 미란다가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인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모든 걸 포용하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와서 피 통치자가 맹목적으로 정치 권력에 대해 신성함을 표하고 찬미 복종한다는 것으로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또 귀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을 지은 거에는 여러분들의 개성, 특성, 현재 상황, 위치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미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러한 사상, 그 사상이 근거가 되어져서 명명되었던 그런 유래라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째는 멀로주의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중 하나죠. 즉,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불간섭하겠다. 유럽은 미국에 대해서 불간섭하겠다. 유럽 제국이 식민지 지배하는 건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런 개념들을 멀로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는 백색 테러입니다. 백색이라는 단어는 좌익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테러를 적색 테러라고 하죠. 그래서 백색 테러라는 것은 우익 테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암살, 파괴 등을 수단으로 하게 되는 우익 세력의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명한 것이 미국의 KKK단이죠. 그래서 순혈주의를 또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째는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국가의 권력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채널로만 만들게 되게 되면 뭐 아주 정직한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경영을 하시면 큰 문제는 정치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전횡할 수 있다는 거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력 3권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국회, 정부, 법원으로 맡김으로 인해서 상호간 견제도 하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삼권 분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19번째는 생디칼리즘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일어난 노동조합주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즉, 생디카라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즉, 노동조합에서 파생된 노동조합 운동의 사상을
생디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노동조합을 입법을 하게 되는 그런 주체들이 그냥 뭐 노동은 이렇게 바꿉시다 라고 하게 된 거죠. 중앙정부 쪽에서.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아니다. 노동자가 주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라는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때 뭐 직접 행동 주체이자 미래사회 생산 기초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그래서 우린 이런 운동을 하겠다는 사상의 등장이 바로 생디 칼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번째는 쇼비니즘입니다. 열광적, 광신적, 맹목적, 배타적인 애국주의를 쇼비니즘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쟁을 아주 잘했죠. 이때 그 코냐르라는 사람이 삼색 모표라는 것에 니콜라 쇼뱅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 쇼뱅의 병사 이름을 따서 쇼비니즘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죠. 나폴레옹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또 숭배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때 유래를 한 용어가 쇼비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1번째는 슈퍼 테러리즘입니다. 슈퍼 테러리즘이라는 것은 테러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타겟을 정하는 거지만 슈퍼 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대량 상사를 하게 대량 상상을 자행을 하죠. 그것이 슈퍼 테러리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살인가스, 독가스를 이용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을 시킨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단체가 이런 것을 추종을 해서 지하철에 독가스를 뿌려서 다수가 죽게 됐던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또한 반정부 극단주의자가 미국 오클라호마의 미 연방 건물을 폭발물로 날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또 나게 되죠. 이것을 슈퍼테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22번째는 엽관제입니다. 총을 쏘는 거죠. 덕분에 관료에 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정치인이 정치에 당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해의 관계자 또 정치적인 그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적합한 사람들과 같이 선거운동을 하죠. 그럼 달성하면 관료에 앉히겠다는 겁니다. 즉 엽은 사냥하다는 의미고 선거 승리에 대한 사냥 노획물로서 관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관행을 엽관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3번째는 오슬로 협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와 평화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게 돼서 이제 맺은 평화협정이죠. 뭐 이스라엘이 땅 없이 돌아다니다가 뭐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지원들 뭐 세계대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일정 부분의 땅을 갖게 되고 팔레스타인이 내쫓기게 되고 양쪽으로 두 나라 간의 이런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성지역이 있는데 같은 그 종교적인 개념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놓이게 되죠. 역사적으로.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내내 싸웁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때 평화적 교환을 위한 협정을 맺은 경우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슬로 협정이라고 합니다. 왜 오슬로라고 붙이냐 하면 노르웨이의 오슬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리에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이쪽에서 모여갖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진행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합의를 공식적으로는 워싱턴에 가서 이 합의 안에 상호간에 서명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우리가 평화협정했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하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째는 인포메이션 데모크라스입니다. 뭐 데모크라시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죠. 뭐 민중이라는 데모스하고 지배한다는 뭐 그 크라토스 합쳐서 이제 민중의 지배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인포메이션이 합쳐짐으로써 정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보와 사이죠. 정보가 경쟁의 우위이고 정보를 먼저 획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고 더 많은 정보가 곧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일례로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 어떤 합의문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상대편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상대편은 나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 하면 내 쪽으로 훨씬 더 유리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정보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기본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보 민주주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보라는 것을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다 소유를 하게 되면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정보 민주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프라이버시 권리도 있어야 되고 알 권리도 있어야 되고 정보 사용권도 있어야 되고 정보에 참가할 수도 권리도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인포메이션 데모크라시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인들입니다. 25번째는 제스민 혁명입니다. 제스민 혁명이라는 것은 튀니지의 소도시에 대학 출신의 과일 장수가 있었습니다. 무함비드 부아지지라는 그런 분이셨는데 경제상이 너무 좋지 않아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과일 가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를 정부에서 왜 노점하느냐? 뺏어갑니다. 분신을 시도하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 분신 자살을 하고 난 걸 보니까 뭐 장기 집권을 한 거예요. 독점도 하고 막 경제상 안 좋고 그랬더니 그 나라의 대표적인 꽃 제스민을 들고 국민들이 뛰쳐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제인 LRBD대 벤 알리 대통령이 군부에게 발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군부도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도망가죠. 그래서 이때 혁명을 제스민 혁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꽃을 들고 나오면서 이 혁명이 반정부 이 활동이 일어났다 해서 이렇게 불려진 거고요. 26번은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게임에서 치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겁쟁이 할 때 치킨이라고 놀리죠. 그러면 상대편이 기분이 나빠서 뭐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미국의 과거의 70년대에는 두 자동차가 뭐 엄청난 속도로 달려서 부딪히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상대편이 피하면 치킨이 되는 거죠. 이것에 유래된 것이 치킨 게임입니다. 즉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군비에 그냥 전적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치킨 게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7번은 포퓰리즘입니다.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대중주의라는 건데 뭐 대중의 인기를 힘입어서 그 뭐 재선이 되든 당선이 되든 이걸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나 혹은 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 인기를 위해 오직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따라서 대중의 인기를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 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는 정치 형태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치적인 기사를 보시다 보면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게 되죠. 정말 궁금해서라도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뜻이 바로 대중주의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28번째는 폴리페서입니다. 즉 정치지향 교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 정치지향 교수는 학문적인 달성을 했는데 그 성취가 유명해요. 인지도가 높죠. 그 덕분에 정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정치지향적 교수를 폴리페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폴리페서 같은 경우에는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가고 선거에 당선되면 교수직을 잠시 접어뒀다가 뭐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교수로 복귀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비난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선되면 장기 휴직했다가 끝나면은 이제 교수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정치지향적 교수 폴리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9번째는 낙타의 코입니다. 낙타의 코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일단 소액으로 시작하는 수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막에 낙타가 밤에 추워요. 그러면 텐트에 먼저 쓱 코를 한번 들이미면 그냥 그걸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큰 몸이 들어와서 그 텐트의 주인이 오히려 텐트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비유를 낙타의 코부터 들이민다 해서 낙타의 코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것에 먼저 조금 투입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입하게끔 여력을 만들 때 낙타의 코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30번째는 레임덕입니다. 임기 말에 그 정권 권력의 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하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오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는데 임기가 거의 다 됐으니까 이것이 될지도 혹은 안 될지도 기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는 거죠. 제대로 그런 명령에 대한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레임덕이라고 하죠. 임기 말 레임덕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그 다음 31번째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뭐 스웨덴에서 국가 행정권에 대한 그런 견제를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옴부즈맨 제도죠. 즉 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종의 행정 통제 제도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죠. 32번은 이원집정부제죠. 이원집정제라고도 하는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의 절충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져 평상시에 국무총리가 행정을 주도하고 비상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대통령은 그 행정까지도 다 가지고 가게 되는 체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집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남북분단인데 그런 거를 나누게 되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의 일관된 명령이 유지되기 힘들다. 아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게 됩니다. 33번째는 코아비타 시옹이라는 뜻인데 코가 함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합의통은 거주라는 의미죠.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 과정으로 서로 이념이 다른 정파가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통령이 A라면 B의 이 총리를 앉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코아비타 시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용어 함께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34번째는 포크베럴 구유통을 의미하는 건데 지역구의 선심사업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남용을 할 때 우리가 구유통이라고 하죠. 즉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정책보조금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농장의 농장주가 돼지 고기통에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그런 모습 같다 해서 포크베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35번째는 국정조사권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죠. 헌법에는 61조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이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36번째는 국정감사권입니다.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 기능이죠. 그래서 대상기관이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등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국정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죠. 37번째는 규제 일몰제입니다. Sunset Law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규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 그 법률을 시행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자동 폐기가 되는 것. 이것을 규제 일몰제라고 하죠. 통상 5년입니다. 그 다음 38번째는 타운홀 미팅입니다. 타운홀 미팅이라는 것은 선거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을 초대해서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게 되는 비공식적 회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도시, 타운에서 홀 안에서 회의를 진행한다 해서 타운홀 미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의 타운 미팅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다음 39번째는 캐스팅 보트입니다. 우리가 투표를 해요. 동수가 나왔어요. 이때 우리나라는 부결을 하죠. 근데 어떤 특정한 나라들은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제도를 캐스팅 보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 의장의 재결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40번은 파킨슨 법칙입니다.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은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이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 위해 제기한 이론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분들 대다수 분들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극소수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킨슨 법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증가하고 승진을 위해 임의로 부하를 늘리다 보면 조직이 비대해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래서 파킨슨은 공무원은 경쟁자를 원하지도 않는데요. 공무원은 자신들을 위해 업무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시간은 예산액에 반비례한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죠. 공무원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파킨슨 법칙이죠. 그 다음 41번째는 필리버스터입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죠. 즉 의회 안에서 합법적 획일적으로 수행되는 의사 진행을 방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하느냐면 다수의 표를 득표를 한 정당은 다수결을 했을 때 소수의 의견이 옳더라도 그 통과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면 소수의 의견을 가진 정당은 그 입법 회의 기간에 그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죠. 합법적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에 따라 장기간 연설을 할 수도 있고요. 신상 발언을 남발할 수도 있고요. 의석을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정치에 보면 어떤 이발을 하는데 왜 의석을 이탈들을 하는가, 그리고 왜 장기간 연설을 쓸데없는 걸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다른 의도, 다른 보관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다 꿰뚫어 보시겠죠. 그 다음 42번째는 핌투 현상입니다. 핌투라는 것은 임기 중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전시적 행정적 의미인데 월드컵 경기장, 사회복지시설 등 선호시설을 자신의 임기 중에 유치하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내가 유치를 하겠다는 현상 자체, 신드롬이 Please in my terms of office까지 합쳐져서 핌투 현상이라고 하죠. 첫 글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핌투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님비 현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님비 현상 뭐의 줄임말일까요? Not in my backyard입니다.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공공시설인데 기피시설이라면 우리는 안 되고 남의 집마당에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님비 현상이죠. 반면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님비 현상 밑에 보면 바나나 현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나나 현상이라는 것은 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님비 현상과의 차이죠. 님비는 내 지역은 안 돼, 다른 지역은 돼의 개념이면 바나나 현상, 약어죠. 이 현상, 바나나 현상은 내 지역, 다른 지역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핀피 현상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할 때, 이때 핀피 현상이죠. 내 앞마당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님투 현상이라는 것은 내 재임 기간 중에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님투 현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 노비즘이라는 것은 철저한 개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 안 되고 남이 뭐라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뭘 버렸대? 그러니? 뭐 이런 식이 바로 노비즘이죠. 뭐 앞에서 예, 간단하게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43번째는 게리맨더링입니다. 게리맨더링은 집권당에 유리하도록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를 확정할 때, 나누어서 구획을 나누어서 정할 때, 이때 게리맨더링이라는 이야기를 용어를 사용을 하죠.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게리가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나눠져 있는 모양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셀러맨더라는 그런 괴물과 그런 뭐 괴물이라고 표현하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물은 아니니까요. 그런 신화적인 동물과 아주 흡사하다 해서 그 용어가 합쳐져서 게리맨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4번째는 로그롤링입니다. 로그, 과거에는 이제 통나무를 벌채하게 되면 뭐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무겁죠. 기계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옮겨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같이 옮기죠. 즉, 로그롤링이라는 것은 벌채 통나무를 보조를 맞추어 마을이나 공장으로 굴리는 롤링의 행위적인 데에서 유래된 용어고, 우원끼리 선거를 도와주거나 담합, 그 대가를 받거나 이권을 챙기는 행위 자체를 로그롤링이라고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죠. 그 다음 45번은 매니페스토입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문서, 공표하게 되는 정책 서약서를
매니페스토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매니페스토가 가지고 있는 어원 자체는 라틴어의 증거, 증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46번째는 크로스 보팅입니다. 교차 투표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유 투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크로스 보팅,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가끔 사용되는 용어죠. 이 용어는 제출된 의안의 표결시 의원이 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투표를 할 때 크로스 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교차 투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라고 해서 자유 투표라고도 하지요. 47번째는 석패율 제도입니다. 석패율 제도라는 것은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 비율인 석패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뽑는 겁니다. 즉 어떠한 비례대표를 뽑는데 선거에 입후보 하겠죠. 당선자들이 나와요. 그럼 당선자들을 빼고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의 득표수를 고려해서 비례대표로 선출할 때 우리는 석패율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8번째는 전당대회를 의미하는 코커스입니다.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 예비 경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커스라는 것이 폐쇄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것은 개방형 선거를 의미를 하죠. 그 다음 49번째는 스트로 풀입니다. 스트로, 빨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바람의 방향을 날릴 때 뭐 지푸라기 날리잖아요. 그 지푸라기를 날려서 방향을 알 수 있듯이 스트로폴이라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1차 예비 투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표는 선후 후보와 기피 후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려내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면 이후 최종 후보를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1차 예비 투표를 스트로 폴, 방향을 좀 알아보자는 개념이 되죠. 그 다음 50번째는 언더독 효과입니다. 언더독, 개들이 싸우다 보면 밑에 깔리는 개가 있겠죠. 측은합니다. 즉, 약세 후보가 유권자들의 동정을 받아 지지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언더독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죠. 즉, 우리가 동정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깔린 개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언더독 효과라고 하고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선거철에 지지율이 약한 후보에게 유권자들이 동정표를 줄 때 이때 언더독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밴드웨건과 언더독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발표는 선거 결과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발표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언더독 효과는 알아요. 아, 누가 지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 밀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밴드웨건 때문에 그게 상쇄된다는 거예요. 밴드웨건이라는 것은 승산이 있다. 그럼 그 사람 밀어주자라는 분위기를 밴드웨건이에요. 그거의 반대가 언더독이니까 같이 일어나서 여론조사를 발표해도 국민들은 그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론조사의 결과는 뉴스에서 발표하죠. 이렇게 해서 파트 1에 대한 정치적 시사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뭐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에 나아가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은 없죠. 물론 사상적인 복잡성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학처럼 아주 장시간 공을 들여서 이해해야 되는 과학적 탐구를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복습만 아주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게 사용을 하셔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